말 좀 잘 듣네요. 두 사람한테 할 얘기 있어요. 무슨 말씀이신데요?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죠. 왜 도망치려는 거예요? 도망은 무슨 도망이에요? 한 PD님, 이혜린 씨가 할아버지 임종 지켰다는 거 거짓말이에요. 오빠, 그런 거 아니야. 예리 씨, 우리 형님한텐 할아버님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했죠? 저한테 직접 할아버님 눈 감겨드렸다고 했고.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? 임종 지킨 건 맞아요?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오빠, 내 말 좀 들어봐. 아니,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라고요. 어떻게 된 거예요, 예린아? 그래, 나 사실 거짓말했어. 나 할아버지 임종 지킨 거 아니야. 내가 식사 준비하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땐 벌써 의식이 없으셨어. 근데 왜 그랬다고 했어?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나잖아.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, 외롭게 혼자 가셨다고 하면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그랬어. 그럼 그건요? 지금 무슨 의심까지 하시는 거예요? 이건 할아버지께서 직접 제 손에 끼워주신 거라고요. 정말요? 할아버지께서 안 주셨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? 설마 제가 훔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? 오빠, 오빠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? 내가 이걸 훔쳤다고? 오빠, 오빠 정말 날 의심하는 거야? 다 끝났다고. 아니야, 이건 아무도 몰라. 이건 내 거야.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나잖아.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, 외롭게 혼자 가셨다고 하면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그랬어.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이혜린 씨가 할아버님 임종 지켰다고 했잖아요. 그래? 근데 왜? 그게 형님. 저 좀 보시죠. 저 형님하고 얘기 좀 끝내고요. 저랑 먼저 얘기하자고요. 저한테 할 말이 뭔데요? 예린이 이름 비밀로 해주세요, 성모님. 왜요? 저 예린이랑 결혼할 겁니다. 아니, 할아버지 임종을 두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결혼하겠다고요? 네, 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. 한 PD님이 결혼을 하든 말든 난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. 숨은... 이혜리씨! 오랜만이네요. 안 그래도 한번 만나러 갈까 했는데.